안녕하세요. 네, 다이아몬드 우나입니다. 저는 피아노와 플룻을 전공하고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남동생으로부터 이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너무 멋진 빅드림 시스템 안에서 즐겁고 신나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나요? 65세 때 여러분들은 어느 손잡이를 잡으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한 장의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편의점을 운영할 때에 새벽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신문지를 많이 그 폐지를 주시려고 밤에 잠을 안 주무시고 저렇게 폐지를 모으시는 그 장면을 볼 때, 아, 나는 65세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저 사진 한 장이 저에게는 많은 의미를 주었던 그런 사진입니다. 저는 65세 때 여행 가방을 들고 싶어서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키워드로 바라보는 지난 한 해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면역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마스크가 일상생활이 되고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엔잡러라 그래서 일에 대한 프레임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과 건강 중심의 가치 소비가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내가 원하고 또 믿을 만한 제품을 소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세 번째는 모든 것에 디지털화가 되면서 디지털의 생활이 중심이고 기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모든 연령대에서 즐거운 혹은 의미 있는 부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부업을 희망하는 비율이 70%나 된다고 하였습니다. 20대 여성은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는 것을 원하기도 하고, 직장인 여성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먹고 살수 있는 일을 찾기도 합니다. 또한 중장년층에는 오랫동안 퇴직하지 않고 오랫동안 할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시대와 디지털 세대가 키워가는 기 이코노미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는데요. 디지털로 인한 초연결 사회, 추가 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분들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에 대한 가치의 변화로 직장인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잡, 쓰리잡, 포잡, 그 이상의 일에 대해서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기 이코노미가 시작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라든가 음식점의 서빙 정도에 불과하지만 선진국은 기 이코노미가 전문직 비즈니스 서비스에 의해서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넓혀가고 있습니다. 기 이코노미의 잠재 시장은 무려 10배나 된다고 합니다. 관심이 66%나 되는 것처럼 취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엔잡, 그러니까 이기 이코노미 종사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인 기업가 비즈니스 모델을 향해서 기 이코노미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무한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21년도가 새해가 밝았는데요. 기 이코노미 물결을 타고 아메이의 비즈니스 기회를 확장하는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나의 건강을 위한 가치 중심의 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고, 또한 이 소비자가 1인 CEO가 돼서 자기를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기 이코노미가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회사가 아메인데요. 아메이는 60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61년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고, 62년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60년 동안 성공적으로 1인 비즈니스를 기회를 주는 멋진 회사입니다. 지구 최후의 판매 방식에서 배우는 IMF 시대의 생존 전략이라고, 경제 그 이코노미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98년도에 아주 어려움을 겪었죠. 네, IMF라는 어려움을 겪은 게
98년도인데 지금은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그때 시대보다 지금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때를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어려웠을 때전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IMF 시대에 생존 전략으로 잘하고 있는 회사를 12회사를 지정해서 연중 기획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때 2월 달에 아메이 OA1이라고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아메이를 연재했습니다. 아메이 본사를 보시면 이렇게 광활한 미시건 에이다에 아주 깨끗한 환경을 가지고 이곳에서 공장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2011년도와 2012년도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아메이를 시작하고 주변에서 아, 이거 다단계 아니야? 판매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큰 태양을 보고 싶어서 2011년도에 자비를 들여서 남편과 함께 본사를 방문하게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는 얼마나 이 공장이 깨끗하고 굴뚝이 없고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맑은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연어가 뛰어놀 만큼 굉장히 깨끗한 호수인데요. 이렇게 이 공장의 세제 공장인데도 불구하고 굴뚝을 밖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지하로 해서 1959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에 대해서 친환경적인 공장을 설립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기적의 1마일이라고 해서 미시건 에이다 주의 1마일 이 회사를 다녀간 전 세계의 ABO들이 기적을 일으킨 그런 길로도 굉장히 유명하죠. 아메 계열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라고 빌 게이츠가 결혼 필요한 한 장소로 유명해진 곳도 가지고 있고요. NBA 올랜도 매직 팀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여기 NBA 농구장에 제가 가서 직접 행사를 치른 기억이 나는데요. 한 3,0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굉장히 넓은 곳이었고, 농구장도 되지만 순식간에 아이스하키장으로도 변할 수 있는 굉장히 멋진 구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지상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곳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이 농구장에서 그랜드 플라자 호텔까지 한 번에 갈수 있는 그 구름다리가 있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제이 메리어트 그랜드 호텔도 있습니다. 여기는 신축 건물인데요. 저는 여기서도 묵어봤고, 그다음에 아메이 그랜드 플라자 호텔에도 묵어봤는데요. 그랜드 플라자 호텔은 100년이 넘는 아주 오래된 호텔이고, 어디서 사진을 찍어도 매우 아름다우게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호텔입니다. 아티스트리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뉴틸라이트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뉴틸라이트를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적 건강식품의 제1위, 유명한 유기농 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메이 창업자 및 경영진인데요. 리치 디보 사장님과 제이벤 엔델 사장님이 둘이서 창업하셔서 자녀의 이름은 스티브 벤 엔델, 덕 디보스 사장님이 함께 2세 경영을 하고 또 지금은 전문 경영 기업인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에디슨 마케팅상을 받았는데요. 에디슨 마케팅상은 어떤 상이냐면 제품과 서비스 개발, 마케팅, 그리고 인간 지향적인 디자인과 혁신의 우수성을 기대는 수상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1994년 미국 상원에서 에디슨 마케팅상을 수여한 바가 있습니다. 스티브 벤 엔델 글로벌 아메이 회장님은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을 취임하셨는데요. 두 번이나 이 상공회의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부자지간에 제이벤 엔델 사장님의 아버님도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은 두 부자지간에 함께 맡은 최초의 사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미국 상공회의소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1912년에 창립했던 미국 상공회의소는 미국 내에 300만 여 개의 기업을 대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 단체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창출 등전 세계의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위해서 세계인의 목소리를 내는 멋진 곳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의 자격으로 오셨던 그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회장님을 만났는데요. 60주년 행사 때 라스베가스에서 제가 다이아몬드 자격으로 갔을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정말 기적적인 일이죠. 제가 안메일을 해서 이렇게 회장님도 만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메이는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부시 대통령, 클린턴,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까지 아메이의 회사를 꽃과 같은, 미국의 꽃과 같은 자랑스러운 회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기회, 그 다음에 아메리칸 웨이, 미국 방식의 합리적인 기회를 얻고자 한다면 아메이 회사를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유명한 연설도 있죠. 아메이 기업 이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다 윤택한 삶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저는 여기 약속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이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 사업을 하면 할수록 가슴속 깊이 감사함이 묻어나는 그런 글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아무런 자본을 투자하지 않고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 세계로 확장하는 아메이를 볼 수 있는데요. 전 세계 58개국의 100여의 지역 국가에 확장해서 나가 있습니다. 한국은 1991년도에 영업을 개시했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성장을 잘하고 있고 전 세계에서도 3위안에 들어가는 멋진 성장을 하고 있는 아메이입니다. 글로벌 탑5 화장품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저 슈프림 LX인데요. 세포가 생기게 살아나고 피부세포가 15년 전으로 돌아가는 정말 과학적인 서프라이즈한 그런 화장품입니다. 그리고 옆에 더마소닉이라고 인텐시브 스킨케어라고 피부과에서 시술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내는 그런 아티스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저게 레티놀인데요. 저 레티놀을 쓸 때 저는 매일매일 밤마다 쓰는데 주름이 펴진 소리가 들립니다. 꾸준히 썼더니 눈가에 주름이 잘 생기지 않아서 정말 신기한 그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이고 그 다음에 제가 제품이기도 합니다. 건강식품 세계 판매 1위 브랜드 뉴틸라이트. 네, 뉴틸라이트는 농업 연구 농장과 전 세계의 농장을 네 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직원들은 무당벌리입니다. 그리고 수확의 작물을 정리하는 양도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토양을 부드럽게 하는 지렁이도 있고 하늘을 다 지키는 솔개도 있습니다. 제가 농장에 워싱턴 농장 두 번,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 농장 두 번, 그리고 중국의 우시 농장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농장을 다녀올 때마다 제가 가장 감동적인 것이 그 하늘을 나는 솔개, 정말 그 농장의 직원들, 그리고 이 뉴틸라이트 농장에서 자라는 열매, 유기농 열매를 보면서 그것을 수분만 빼서 농축하여서 우리 입에까지 신선한 것으로 오는 그 미국 약초지 않습니까? 동양의 약초는 물에 끓여가지고 만들지만 이 서양의 약초는 내 색깔이 다 살아났기에 정말 아이스크림 공법으로 최고의 과학과 최고의 자연이 만나서 만들어낸 정말 신이 내린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뉴틸라이트 더블엑스를 먹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면역이 참 중요한 시대죠. 여기 보면 칼렌 보그 우리 사장님께서 이 아메이 사업, 아메 뉴틸라이트를 만드셨잖아요. 샘넨 보그 아들입니다. 아드님과 제가 또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너무 건강하시죠? 80이 넘은데도 저렇게 정정하게 마라톤을 뛸 만큼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하셨습니다. 자,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 중 가장 유명한 것이 또 세제이죠. 아메이의 세탁세제는 최고 세탁세제로 선정이 됐습니다. 100점 만점에 99점인데요. 여기 1위를 보시면 파우더로 실험을 했고 두 번째는
네, 액체 세제로 했습니다. 그럼 파우더로 1등을 한 것도 놀라운데 이 파우더의 점수를 99점 받았잖아요. 옆에 평가가 네, 엑설런트, 엑설런트, 엑설런트입니다. 놀랍죠? 이 세제가 요즘에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요즘에 미세먼지도 많고 그다음에 물도 많이 오염이 되고 온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리치 디보스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이 주신 자원을 낭비하고 또 무자비하게 파괴를 한다면 이는 신의 소중한 선물을 면전에서 집어던지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친환경적인 물에 우리가 하천으로 흘러가면 48시간에서 72시간 생분해 되는 멋진 유기농 세제를 만들 수 있는 네, 철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요. 세제를 쓸 때마다 제가 전할 때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앞선 기술로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유기농 제품을 사셔가지고 네, 중금속이 많이 나오는 혹시 요리기구에 요리하지 않으시나요? 우리가 정보가 약간 부족해서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 자체들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독이 되는지 잘 모르고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더하는 조리기구도 아메에서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 퀸에다가 요리할 때 맛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국을 끓여도 맛이 약간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정수기 판매 1위 브랜드, 요즘에 물이 너무 많이 오염됐죠. 물 속에서 있는 우리가 거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유해물질들을 정말 완벽하게 거를 수 있고 미네랄과 살아있는 산소 양이 많은 그런 건강한 정수기. 저는 여기서 참 감동받았던 게 무엇이냐면 왜 정수기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종류가, 왜 디자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비자분들이 물어보실 때 아, 이 정수기에도 철학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정수기가 이게 하나밖에 없는 것은 물을, 좋은 물을 드시는 분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인 사람이나 좋은 물을 똑같이 먹어야 된다는 그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정수기가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저렴한 정수기를 써야 되고 부자인 사람은 아주 비싼 정수기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 좋은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철학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수기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청정기죠. 청정기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는 청정기가 하나입니다. 그 이유도 좋은 공기도 어느 누구나 똑같이 좋은 공기를 마셔야 된다는 철학에 묻어있는 제품입니다. 우리나라가 매우 어려웠을 때 IMF 시대 때 발로가 없어서 중소기업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을 때 한국 아메이가 중소기업에게 천사의 손길을 내밀어줬습니다. 그래서 함께 상생하고 협업해서 중소기업이 잘 살아나서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소비자에도 도움이 되는 원포원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중소기업의 상생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수출까지 함께 해주는 정말 멋진 원포원 네. 기업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네, 종갓집 김치입니다. 송화소금도 너무 좋아하고요. 간장도 너무 맛있고 네, 라면도 MSG가 없는 건강한 라면 너무 고맙습니다. 자, 아주 기본적인 개념이 아메이 사업 비즈니스는 심플합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유치원 수준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유치원도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아메이 비즈니스의 개념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물을 마시죠. 그리고 양치도 하시고 샤워도 하십니다. 샴푸도 쓰시고 헤어 제품도 여러 가지 쓰시죠. 그리고 메이크업을 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고 비타민도 드시고 커피 한 잔, 아침에 커피 향은 내 몸을 깨우기도 하죠.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요즘에 강아지가 이제는 내 가족이죠. 요즘에 제가 밖에 나가보면 정말 강아지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의 생필품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쓰는데요. 이런 생필품을 하루 종일 쓰는 소비 사이클을 돕니다. 온 가족이 돌죠. 두 가족도, 한 가족 가정도, 두 가족 가정도, 네 가족 대가족도, 뭐 할머니와 할아버지 같이 사는 그런 대가족도 어차피 써야 될 생필품을
늘 평생을 소비를 하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생필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생 소비를 하죠. 죽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생필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존의 구매처에서 사던 그냥 흩어져 있던 나의 돈을 지출했던 돈을 그냥 아메이 마트로 브랜드 체인지 해봅니다. 아메이에서 이렇게 브랜드 체인지 할 만큼 쟁료가 많을까요? 예, 여러분 잘 모르셨죠. 어떤 분은 치약만 아시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샴푸가 좋다라고 아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비타민제만 아시는 분도 있어요. 아메이에서 휴지가 나온다고요? 고추장도 있다고요? 종갓치킨치가 아메이도 나와요? 라고 놀라신 분이 많은데요. 이렇듯 천여가지가 넘는 이제는 2000가지까지 가까이 되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생필품,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모든 제품들이 이 아메이의 슈퍼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메이 슈퍼는 정말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슈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그 분에 따라서 나의 슈퍼의 종류를 알고 계셨죠.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제품이 아메이 슈퍼에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브랜드 체인지를 할 수 있겠죠. 왜요? 이 평생 지출하는 것을 평생 수입으로 소비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소비 패턴을 할 수 있는 비밀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흐르는 금맥을 오늘 제가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일어나서부터 취침하게 이르기까지 있는 모든 생필품이 아메이에 있습니다.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생활 할 수 있는 명품 슈퍼에 제품 명품이 있습니다. 명품. 전 세계 최고에서 5위 안에 들어있는 그런 명품 제품이 가성비가 좋게 여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회, 긱 이코노믹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집에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여기에 긱 이코노믹 하나로 엔잡으로 할 수 있는 이 비즈니스는 유통 과정에서 줄였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온 겁니다. 자, 공장에서 비누를 400원의 원가에 만들다고 하면 이윤을 100원을 가져가는 공장에서 광고를 합니다. 이 광고를 하면 광고를 할 수 있는 그 연예인들에게 광고비를 100원을 주는 거고 다시 이것을 총판으로 도매로 소매로 넘겨서 소비자는 원가 400원의 비누를 1300원에 사야 되는 유통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19세기 유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20세기 유통에는 공장에서 똑같이 광고를 해서 이 총판, 도매, 소매 3단계를 중간에 큰 이마트나 엠마트나 여러 가지 큰 마트들이 세 가지의 유통을 줄여서 소비자에게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는 그런 유통 과정을 줄였습니다. 아메이는 어떤 거냐면 아주 심플합니다. 직거래입니다. 공장에서 만드는 원가 왜 600원일까요? 유기농이고 좋은 제품이고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드는 재료의 원가가 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메이 제품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숨어 있습니다. 똑같이 이건 회사고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가지고 바로 저희에게 직거래에서 회원에서 1,000원을 줍니다. 자, 그러면 왜 중간에 광고도 안 하고 총판도 안 하고 소매도 안 하고 도매도 안 하고 소매도 안 할까요? 그것은 기회.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꿈꾸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유통 과정을 줄여서 이 기회를 바로 회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큼? 35%만큼 주기 때문에 저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컨셉은 아주 심플하고 간단한데요. 가정의 필수품,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셔서 양치하셨죠? 물도 마셨겠고요. 네, 김치도 드시면서 김과 같이 드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우리가 생활하는 생필품의 가정 필수품을 일반적인 마트에서 계획 없이 썼다면 이것을 이제는 소비가 지출이 아니라 소비자가 똑똑하게 브랜드 체인지를 해서 혜택을 받는 거예요. 모든 전 제품을 30% DC 받고 그 다음에 35%의 캐시백을 돌려받는 똑똑한 프로슈머,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함께 이 유통의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0% 만증 보증 제도로 90일간 환불이 됩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거죠. 소비가 매출이 되고 매출이 다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업이 되는 비즈니스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비즈니스 체인지로 사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써보는 겁니다. 팔아야 되냐고요? 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구전하고 공유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써보고 좋은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 체인지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LG건강이나 여러 가지 이제 대기업에서 썼던 그런 제품을 내 슈퍼, 나의 슈퍼에서 쓰는 겁니다. 자, www.abnkorea.co.kr이 나의 슈퍼입니다. 나의 슈퍼에서 무료로, 무자본으로 이 슈퍼를 분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몰랐던 것처럼 일반 소비자도 이 슈퍼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구전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바꿔쓰기만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최상의 품질, 최고의 질을 잇는 명품 슈퍼를 선물 받는 거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이고 최고의 서비스, 100% 만족 보증제를 쓰기 때문에 소비자가 유리합니다. 환경이 친화적이기 때문에 내가 써도 안전하고 지구 환경에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캐시백을 받기 때문에 다 모두에게 좋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윗사람만 좋은 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1년 동안 알아보면서 의심도 하고 아닌 것 같은데? 또 의심됐다가 이렇게 생각했다. 저렇게 생각해 집에 가면은 못할 것 같고 다시 여기서 한번 들어보면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많은 시간 통해서 이 마케팅 플랜의 이 그림 구조에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잘 보시면 아메이 슈퍼에서 각자 갖다 쓰는 겁니다. 스폰서가 갖다 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뭐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봉사하시는 거예요. 봉사. 그래서 아메이 슈퍼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내가 공장에서 직거래해서 갖다 쓰면 20만 원씩 장을 봤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봅시다. 자, 20만 원씩 PB를 쓰려면 한 달에 한 35만 원 정도 소비를 하시면 20만 포인트라는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럼 포인트가 뭘까요? 네, 모든 물건에 점수가 있습니다. 포인트 점수가 붙어 있는데요. 이 점수를 합산, 한 달 동안 합산한 금액이 20만 포인트가 되면 캐시백이 발생을 합니다. 전 세계 동일합니다. 그래서 20만 포인트가 생기면 3%의 적용을 받아서 BV라고 있습니다. PV와 BV가 있는데요. BV는 네,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6배 더 많이 주죠. 그래서 3% 포인트가 되면 계산해보면 6,000원이지만 BV의 1.6배를 더 많이 줘서 한 9,000에서 10,000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기 계산해서 편리상 PV로 그냥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이 같이 공동으로 구매를 했을 때 어떻게 수입이 돌아갈까요? 자, 유통 과정을 마진을 남겨서 그 총판 도매 소매를 아꼈던 것을 소비자한테 나눠주는 것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의 그룹은 80만 포인트를 합산해 주는 거예요. 혼자 쓰는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메이 비즈니스는 공동의 합산의 포인트를 해주는 것이 가장 매력이죠. 자, 80만 포인트를 보시면 6%에서 48,000원이 전체의 그룹의 보너스로 다 주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스폰서라는 S가 다 가지면 피라미드 다 당기겠죠. 그러나 아메이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기 때문에 누가 더 많이 노력하고 구전하고 공유한 거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럼 나의 노력도 한번 볼까요? 자, 나의 그룹에서는 60만 포인트 합산해서 6% 36,000원인데 여기서 보면 A도 포함이 되죠. 48,000원에서 36,000원을 빼주면 12,000원이 스폰서의 수입이죠. 그러니까 내 그룹에서 36,000원을 빼준 겁니다. 스폰서는. 그러면 나의 몫은 36,000원에서 A의 몫이 있잖아요. A는 20만 포인트에 3% 6,000원, B도 20만 포인트 6,000원 해서 12,000원을 빼주면 24,000원이 내가 유통에 참여한 유통 비용입니다. 기익 이코노미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수입이 역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스폰서는 한 명한테 구전을 했지만 저는 두 명한테 구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두 배의 노력을 더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머리 위에 줄 긋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스폰서를 네,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직접 아메이에서 91년도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메이와 조인해서 내가 1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도 이 수입에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메이 보너스는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입니다. 자, 선착순이 아니고 노력순인 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얼마나 누가 더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그 기회의 비용이 커지는 거죠. 자, 아메이는 심플하게 마트를 바꿔 쓰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마트를 바꿔 쓰면 포인트, 백, 가방에다 모아줍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쓰지 않으면 다시 그 가방을 비워버리죠. 없어집니다. 30만원씩 내가 장을 일반적으로 일반 마트에서 봤다면 300포인트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이 300포인트를 현금처럼 쓰거나 물건을 바꿔 쓰려면 정말 많은 비용을 써야 됩니다. 아메이로 지금 슈퍼를 한번 바꿔볼까요? 자, 아메이로 슈퍼를 바꿨더니 똑같이 일반 마트처럼 30만원을 썼는데 현금으로 만원을 줍니다. 그러면 일반 마트에서 현금 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써야 될까요? 예, 여러분, 1,000만원을 써야 됩니다. 한 달에 1,000만원씩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을 써야지만 만원으로 포인트를 받는 것처럼 아메이는 30배가 더 많은 포인트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괜찮죠? 자, 기본적으로 아메이 비즈니스는 쉽습니다. 소비자를 모으는 거예요. 네, 30명 소비자 쉽죠? 엄마, 아빠, 네, 삼촌, 고모, 네, 그리고 제 친구들, 그리고 교회 우리 집사님들 많죠? 되게 여러분 내가 생활하고 있는 주변의 지인들이 아메이 제품이 몰라서 못 쓰는 분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소비자를 모아보면 30명은 금세 모아집니다. 자, A, B, C 나와 같이 알아듣는 매니아 소비자가 같이 공동구매를 하는 거예요. A, B, C가 6%, 6%, 6% 아까 이야기한 20만 포인트 3명이 모이면 돼요. 20만 포인트 3명이 같이 A팀, B팀도 3명이 B팀, C팀이 모아지고 나를 중심으로 15%, 400만 포인트가 되면 여러분 브론즈 빌더라고 해서 올해 9월부터 실행된 브론즈 빌더라는 새로운 네, 코어 플러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103만 원이라는 소비자도 100만 원을 넘게 받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생겼습니다. 네, 알바를 하셔도 여러분 100만 원밖에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요즘엔 알바 자리도 없죠. 근데 집에서 부업으로 얼마든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브론즈 빌더 있는 분들의 소비자들이 12% 브론즈 빌더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에 12% 정도 하는 300만 포인트 모으는 그런 소비자들이 30명씩 모이는 소비자들이 A, B, C팀이 되고 나를 포함해서 1200만 포인트가 모았다고 가정을 하면 내 SP라 그래서 약 브론즈 빌더에 포함이 되어서 339만 원의 수입이 됩니다. 너무 괜찮죠? 내가 슈퍼를 브랜드 체인지하고 또 나와 같이 브랜드 체인지한 사람이 같이 모여 있었더니 339만 원이라는 월급보다 많은 캐시백 포인트가 생겼습니다. 현금 캐시백이 생긴 거죠. 괜찮죠? 네, 여기 보면 이 수입의 특징이 인쇄 수입의 소득이기 때문에 매월 증가하면서 평생 나오고 네, 상속이 된다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 이런 수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브론즈 빌더의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BC가 조금 더 여러 소비자가 한두 명이 더 모이면 400만 포인트 브론즈 빌더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이 예쁘게 되면 1600만 포인트가 모이면서 약 402만 원의 수입이 됩니다. 네, 월급보다 많죠? 괜찮죠. 슈퍼만 바꿔 쓰고 브랜드 체인지하고 함께 나누고 정보를 공유했는데 너무 수입이 괜찮죠. 네, 이것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월 증가하면서 평생 나오고 상속이 됩니다. 이렇게 12달을 이 그림을 계속 그린다면 연봉이 8천만 원이 됩니다. 네, 너무 멋지죠.
부부 여행이 가고 가족 해외 여행 갈 수 있는 내 자격이 되고 여행을 가시는 거죠. 제가 6년 만에 이렇게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되었는데요. 똑같이 그 그룹이 예쁘게 브론즈 빌더로 크는 겁니다. 소비자 30명을 모아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세 팀이 잘 보이면 1억 3천만 원의 큰 금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긱 이코노미를 할 수 있는 거죠. 빅드림에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한 시스템, 사업자를 위한 이런 멋진 사업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매니아 그리고 10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시스템, 또한 나는 큰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그럴 때는 사업자를 위한 툴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미팅에 여러분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은 미래가 아주 밝은 그런 사업자의 길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참 쉽죠? 집에서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아주 편리해지고 쉬워졌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김혜련, 이호연 우리 멘토 그리고 빅드림의 수장 너무 멋지신 우리 이렇게 리더분을 소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이 29의 아메리를 삼촌에게 외삼촌에게 전달받으셔서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꿈이 있는 그런 예쁜 부부가 이 아메이를 전달받아서 2년 8개월 만에 다이아몬드가 되었습니다. 이호연 사장님께서는 쪽쪽골이라는 강원도에서 태어나셨는데요. 다음날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정말 서울로 오셔서 멋지게 성공하셨죠. 너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분과 사진을 찍었죠. 엄청 이쁘시죠? 점점 이뻐지십니다. 저 사진을 보면 제가 기분이 좋아서 매일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왕리카이라고 홀로 아들 셋을 키우면서 상고 출신의 은행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아메이를 전달받으셔서 이렇게 멋지게 수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신 왕리카이 크라운 앰버서더를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빅드림의 우리 김혜련 사장님의 멘토십니다. 저희는 전 세계의 멋진 글로벌 리더에게 직접 멘토링을 받는 멋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덱스터 예건데요. 이분은 중학교 중퇴, 말더듬이, 맥주 트럭 운전사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일찍 결혼해서 7명의 자녀를 두고 할렘가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메일을 전달받아서 미국에서 가장 크게 성공한 성공자입니다. 저도 조금 이분을 이제 2012년도에 제가 만나서 호텔에서 만나 뵙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너무 영광입니다. 홀리첸 대만의 가장 성공하신 우리 아주 작은 곳에서 선생님이셨죠, 저분이. 그런데도 누구를 돕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메이는 나는 못해, 이런 거 못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아메이 사업을 전달하신 분이, 아니, 이거는 남을 돕는 일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돕는 일 되게 잘할 수 있는데, 하고서는 용기를 내서 아메이 사업 비즈니스를 하셔서 성공하신 분입니다. 전 세계, 중국에서 제일 성공하신 분이죠. 네, 덱스터 예거의 상속자입니다. 네, 스티븐 예거, 상속자인데요. 우리 김현은 이호연 사장님께서 멘토로 이렇게 멘토링을 받고 계시는 멋진 우리 리더분이십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살았던 첫 신혼집이에요. 원당동에 가시면 개나리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이름은 개나리 아파트. 17평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김현은 사장님도 17평에서 아메 하셔가지고 다이아몬드가 2년 8개월에 되셨는데 저도 저렇게 26에 결혼을 해서 교회 오빠랑 결혼을 해서 저렇게 어렵게 4층에서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기억은 아니었고요. 문이 안 닫혀가지고 베란다 문이 안 닫혔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무척 추웠습니다. 추웠고요. 저희 엄마가 교회 오빠 나이 많은 신랑이랑 결혼한다고 기죽으면 안 된다고 신혼살림을 많이 해주는데요. 집이 너무 작아가지고요. 그 장식장을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방에다 장식장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거실은 없었고 주방, 돌아서면 현관 뭐 이런 집이 있죠. 굉장히 조그만 그런 집에서 제가 신혼살림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사 갈 때까지 베란다에 발을 못 디뎠어요. 너무 이게 문이 안 닫히고 거기가 지저분해가지고요. 굉장히 겸손한 그런 집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 꿈이 있었어요.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정말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저축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생활비로 한 15만 원, 한 달에 15만 원 쓰면서 마을버스 타고 다니고, 내 이제 차도 내 집에다 그냥 주차를 해놓고 그냥 마을버스를 타면서 다녔던 거, 걸어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해서 제가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죠. 영양실조로 쓰러져가지고 제가 뉴트리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파운더스 에머럴드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되기 전에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와서 지금 이제 제가 꿈의 집, 제가 항상 이렇게 메이커 있는 집에 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12층에 남향, 그리고 역세권, 이걸 항상 제가 꿈목록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꿈의 노트에 여러분이 돈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꿈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신기했었어요. 전저 집을 보자마자 5분 만에 제가 저 집을 계약을 했거든요. 늘 꿈목록에 적어놓은 집이었기 때문에 보자마자 여기야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을 이룬 그 사진입니다. 저는 2년 만에 파운더스 플래티넘이 되면서 제가 여행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치앙마이부터 여행을 갔는데요. 매년 여행을 다니면서 혼자 다니는 것보다 함께 다니고 싶었습니다. 저희 언니가 사업을 같이 해서 저희 형부가 되게 이 사업을 많이 반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언니가 저랑 같이 열심히 사업을 해서 정말 멋지게, 나중에는 이제 형부는 더 열심히 하셨습니다. 금방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해서 발리에서는 저희 언니도 같이 여행을 오게 됐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왔는데요. 너무 많이 반대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진짜 집에 가기 싫었어요. 거의 잘안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너무 싫어하시니까. 이상한 거 한다고. 그리고 이제 엄마 집에 가면 빨리 집에 가라고 막, 그러니까 떠밀듯이 해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전할까 봐 빨리, 동네 창피하다고 빨리 막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다이아몬드 돼서 매우 자랑스러워 하십니다. 잘 몰라서 그러셨던 거 제가 이해합니다. 네,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하와이 여행도 저희 파트너들이 같이 으쌰해서 꿈을 이루면서 함께 도와서, 이건 협력하는 일이고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사람이 또 하나의 가족이 되면서 이렇게 함께 도와서 여행을 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뭐 그런 느낌 있죠. 공항에 가기 전에, 여행을 가기 전에 막 설레이면서 막 울컥울컥 하면서 같이 막 비행기를 타는데, 공항에서 딱 만났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막 의리 막, 이거 어떻게 말로 할수 없는 그런 그막 동지애 막 이런 거 있죠. 함께 믿어내고 함께 같이 갔던 그 여행지에서, 이게 정말 꿈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마음으로 정말 이 하와이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삿포로 정말 많은 저의 파트너랑 가면서, 와, 정말 내가 이렇게 방을 꽉 채울 수 있구나, 너무 행복했습니다. 막 몰려다니고 막 같이 먹고 그렇게 누리는 그런 또 하나의 가족이 있을 때, 너무 눈물 나고요. 제가 이때 삿포로 때 다이아몬드가 돼서요, 비즈니스를 탔는데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비즈니스를 태우거든요. 근데 이 비즈니스가 너무 짧아가지고요, 내리기 싫었습니다. 와, 일본이 왜 이렇게 가까워요? 한 2시간이 안 돼가지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네, 진짜 자고 싶었는데 잠이, 그렇게 내리라고 해가지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드디어 제가 A60에 드디어 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제가 50주년 때는 그때 어리버리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되는 거야, 아메이가 나랑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막 고민했을 때, 제 김혜련 사장님께서 라스베가스를 다녀오고, 여러분 다시 여러분도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습니다, 함께 할수 있어요, A60 때 60주년에 함께 갑시다라고 막 열변을 토했던 그 기억이 나면서, 나도 어쩌면 10년 동안 준비하면 나도 다이아몬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하라면 하란 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정말 순종적으로 열심히 시스템대로 했더니 정말 A60이 제가 다이아몬드 자격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이영일 우나 대한민국 대표로 갔는데 대한민국이 1,000명이 갔어요. 1등 했습니다. 1등 했어요. 4,000명이 라스베가스에 모였어요, 다이아몬드 이상이. 와, 정말 다이아몬드가 제일 낮은 핀입니다, 여러분. 라스베가스 갔더니 크라운 에머스도 엄청 많았고요. 저렇게 정말 멋진 여행을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니까 비즈니스석을 태웠는데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정말.
20시간, 40시간도 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두바이를 두 번째 갔는데요. 너무 좋았습니다. 파트너와 함께 가고 함께 누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서로 꾸미는 사람이 협력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가면 멀리 갈수 있습니다. 함께 갈수 있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저는 2009년도에 12월 달에, 제가 4월 달에 시작했거든요. 2009년도 4월 달에 시작했는데, 과연 이거 내가 할수 있을까? 나 정말 소심한데, 나 아는 사람도 없는데, 제가 아는 사람 3명 있어서 시작했거든요. 3명. 저만큼, 저보단 많이 아시죠? 3명. 근데 그 3명이 다이 아메이 사업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상 핀을 가셨거든요. 그리고 저와 지금 여행을 다니십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 있다고 아멘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 안에 내가, 나도 할수 있지 않을까? 어쩜 내가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내가 SP만 되면, 그래도 내가 60이 돼도, 70이 돼서, 200만 원만 들어오면, 남한테 손 빌리지 않고 살수 있지 않을까? 이 마음으로 전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지 않고, 전제 걸음대로 했어요. 정말 더 열심히 했고요. 정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정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열심히 해야지 마치 이렇게 통과할 것 같은 느낌을 했습니다. 이 그림이 제 일기에 쓰면서 멋진 연주와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면 멋진 연주와 스피치를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이걸 썼습니다. 미래 일기를 쓴 거죠. 전 이게 이루어질지 몰랐어요. 이루어졌으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이거 이루어질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하면 할수록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면서 아, 될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얼마나 위대한지 아십니까? 똑같은 그릇이 명품이 시스템이 좋으면 똑같은 명품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공 시스템입니다. 빅드림의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전 이루었습니다. 제가 뉴 다이아몬드로 이 퍼포먼스를 하게 되었어요. 꿈을 꿨습니다. 네. 똑같은 이 드레스를 꿈꿨습니다. 정말 이 장면을, 무대를, 꿈꿨습니다. 여러분, 꿈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오늘 찾으십시오. 네. 이렇게 정말 멋지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멋지죠. 이제는 이렇게 본사에서도 연주를 할수 있는 기회를 줘서 저희 파트너와 함께 연주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꿈이 있으셨죠? 근데 살다 보면서 그 꿈을 잃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삶이 피폐해지고 또 코로나로 마음이 불안하고 내 미래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일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어쩌면 내가 들리지 않았던 아메이의 비즈니스의 기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들리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한 번은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저에게 어떤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라는 그한 장의 그림이 제가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메이 비즈니스를 알아봤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섰지만 여러분도 저처럼 이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메이 비즈니스가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